다음으로 향한 곳은 경남 거창군 가북면입니다. 자, 두 번째 봄의 맛은 뭘까요? 이야, 나물들이 새파랗게 잘 자랐지요. 봄하면 상큼하고 향긋한 나물을 빼놓을 수 없죠. 미나리를 이은 두 번째 봄나물은 바로 곤달비입니다. 이게 바로 저 곤달비라는 나물입니다. 요게 곤달비는 이렇게 줄기에 자색 줄이 없고 곰치는 이렇게 자색 줄이 새파랗게 자색 줄이 있고. 곤달비는 잎이 작고 얇으며 쓴맛이 없어 입맛을 돋우는 데 제격인데요. 독특한 향을 지니고 있어 어느 음식과도 잘 어울립니다. 곰치하고 곤달비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5월달까지가 가장 맛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5월달까지. 지금이 가장 맛있다는 곤달비와 곰치. 그렇다면 서둘러 맛보러 가야죠. 먹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먼저 수확해온 곤달비와 곰치,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곤달비나 곰치는 예로부터 거창에서는 약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뿌리는 약재로 사용하고 잎은 지로도 담아 먹고 고기 쌈으로도 먹으면 참 맛있어요. 그리고 나물로도 많이 먹어요. 보약이나 다름없는 곤달비를 장아찌로 만들어 보는데요. 육수에 간장과 소금, 설탕, 식초 등을 넣어주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여기에 곤달비를 넣어 숙성시켜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저것도 밥도둑이죠. 이렇게 담아놨다가 한 일주일 후에부터 드시면 1년 내내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에 거창에서 빠지지 않는 반찬, 고추 다대기를 만들어 보는데요. 청양고추와 마른 멸치를 볶아 만든 만능 양념장입니다. 이야, 저건 또 무슨 맛일까요? 이거 고추 다대기인데요. 거창의 향토 음식입니다, 이게. 그냥 반찬으로도 먹지만 고기 쌈으로, 쌈에 양념으로 이렇게 드시면 굉장히 감칠맛이 나고 깔끔하고 매콤하고 맛있어요. 거창에 왔으면 꼭 먹어줘야 하는 게 또 있는데요. 바로 거창 흑돼지입니다. 거창 흑돼지요? 이 고기는 토종 흑돼지입니다. 일반 고기에 비해서 육질이 단단하고 비계가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거창 흑돼지는 어디에 구워 먹어도 맛있지만 사장님께서는 꼭 그릴에 굽는다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전에는 연탄불에 이렇게 구웠는데 손님들 연탄에 굽다 보니까 손님들 건강에도 안 좋고 그릴에 구우면은 기름이 알로 착 이렇게 흘러서 고기가 훨씬 더 쫀득하고 고소한 맛이 많이 받치고 좋습니다. 주문하신 흑돼지 나왔습니다. 아이고, 맛있겠다. 맛있겠다. 고기와 함께 맛보는 나물의 조합. 보기만 해도 정말 맛있을 것 같죠? 고기의 느끼함을 나물이 개운하게 잡아줍니다. 아, 맛있다. 아, 이거 맛있다. 봄 향기가 그대로 막 입안에 그득합니다. 입안 가득 채워지는 향긋함에 두 손이 쉴 틈 없이 바쁜데요. 아이고. 시집 온 지 45년이 넘었는데 이 곰치를 봄만 되면 이거 우리가 먹어주는데 이 먹고 나면 상기한 맛과 이 보약으로 약입니다 이거. 흑돼지 불고기하고요 곰치하고 또 고추 다대기하고 궁합이 너무 환상적으로 참 좋네요.